자, 우리 기주님 이렇게 바라보면 네. 나는 살아오면서 무당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한복을 입고 네, 저 춤을 추든 들고 여러 번 그런 뛰든 말씀 들었어요. 신기는 있어도 그래도 신기는 대단해요. 진짜. 집안 가준 자체가 내가 끼가 다분하고 그런 건 있지만 굳이 뭐 무당까지 이렇게 될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거를 조금 살려서 내가 가셔야 돼. 내가 그런 쪽으로 직업을 가지시든 내가 나를 뽐내고 살아라 가셔야 되고. 근데 저 선생님 꿈은 꾸면 맞고요. 그리고 그 직감력이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느끼면 저 사람이랑 안 좋다 그랬을 때 진짜 100%예요. 저도 놀랬어요. 알면서 만다고 사람들한테 오지랖을 부리고 살았었고 내 재물이 재물 운이 있거든. 그 재물 운이 있는데 그거를 유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 깨먹는 그게 내 사주다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내 거를 잘 지켜라. 그리고 네. 나도 나를 조금 뽐내면서 살아를 가셔야 돼. 내 새끼들이 있고 내 자식들이 있다지만 네. 내가 우선이 되는 사람이거든. 어? 뭐 당연히 내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 걱정하죠. 왜 엄마인데 이게 아닌 부모가 없거든. 네. 근데 엄마는 나를 위해서 조금 살아가시는 분이란 말이야. 내가 나를 조금 빛내야지 내 새끼들도 빛이 날 거다라고 해서 엄마를 먼저 챙기는 사람. 그리고 엄마는 이번 연도 수전을 들어와서 작년 후반기부터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내가 맞아요, 선생님. 몸수가 조금 안 좋기 시작하면서 엄마는 어쨌든 죽을 고비를 넘겨왔어요. 언제까지 그래요, 선생님? 내년까지? 내년까지, 저 생일 때까지? 자기가 자기 정계를 내고 있어, 왜? 왜요? 맞아요, 선생님? 아니, 맞아요가 아니라 본인은 지금 건강 수전이라든지 몸수, 요거를 조금 챙기셔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가 자꾸 칼을 대면 칼을 부르는 해운년이에요. 칼을 대기 시작하면 또 다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왜 깨지고. 계속 그래요, 지금? 내가 지금은 내가 뭐뼈 이런 걸로 이렇게 그게 되지만 나중에는 그냥 몸져 누울 수 있으니까 그거를 조심을 하셔라 소리가 나고 꼴가닥 수전이기는 하거든. 꼴가닥 수전이긴 한데 내가 명이 길어. 그래요, 선생님? 조사해서 주는 그 명발언, 복발언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빌었던 집안 가중이라서 다 쌓아놓은 공덕들 때문에 그런 공 때문에 그렇게 본인이 살아를 가는데 우리 무당팔자들은 고비고비가 많아요. 그거 분명히 본인은 빌려준 돈이 있으면 돌려받지도 절대 못하고 네, 그러니까 나가면 안 맞아요. 돼요. 맞아요. 절대로 그 돈을 빌려줘서는 안 돼요. 돌아올 거라고 생각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금전 거래 하시면 안 되고요. 다른 거 없어요. 본인은 이번 연도 내년 그 후년 원래는 내 운기가 좋은 운기거든요. 해운년 자체가 3년이 좋아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네. 근데 그 운기를 다 깨먹었어요. 작년 후반기부터 원래는 좋아야 돼요. 근데 뭔가 삼재도 아닌데 삼재같이 뭔가 뭐 휘몰아닥친 것처럼 계속. 그렇거든. 그러니까 그런 살 같은 것들 그리고 내가 죽을 고비를 계속 넘기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 죽을 수전을 대수된명을 치든 어쨌든 그런 안 좋은 애군 액살들을 쳐내야 된다 소리가 나니 그렇게 가셔야 돼요. 안 죽어서 천만다행이다 소리가 맞아요. 저 사다리에서 두번 떨어졌는데 안 죽길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완전 1급 장애 됐을 것 같아요. 그것도 조상이 살피고 신이 살피고 아버지가 살아계세요. 네. 할아버지가 본인 좋아했어? 뭐 썼어? 몰라, 남잔데요. 네. 남잔데 본인을 조금 지켜주고 있어요. 여자의 줄력보다는 남자의 줄력에서 본인을 지켜주고 있다 소리가 나거든. 할아버지인지, 저는 꼭 아버지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아버지가 살아 계신다니까. 할아버지겠지, 그치? 친할아버지가 됐든, 외할아버지가 됐든, 남자야. 본인 지켜주는 사람이. 그러니,
그분한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사죠. 그리고 신이 지켜. 집안의 가중 자체에서 지켜오던 그 신줄을. 그게 조상이거든. 어쨌든 네. 윗대 신급화가 된 조상이겠지만은 그분들에게 감사하다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 원래 본인 좋았을 거예요. 진짜 그런 거 그런 거 같아요. 안 좋아서 천만다행이에요. 계속 병원에서 수술 받고 계속 어제 작년부터 계속 병원에만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까지. 칼을 댄 적이 있어. 언제? 뭐 어디에요? 수술 때문에? 네, 여기 쬐어요. 4개월 전에 회전근. 그러니까 봐봐. 칼을 한번 대니까 계속 칼 댈 일이 계속 생기는 거야. 근데 이거 그 손가락에 그 뭐지? 손가락이 마비가 와서 수술 이제 검사하러 갔다가 이게 검사 결과 여기가 다 끊어졌대요. 그리고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말에 현웅이 돼갖고 해도 되는 것 같아 하면서 또 그렇게 된 거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걸 안 해야 되는 건데. 칼을 부르는 여자야. 그러니 조금 지금부터라도 내 몸수 관리 하셔야 돼요. 안 그럼 내년에도 내 사고수. 하고 이게 내 몸으로 안 치면 언니야 돈으로 치고요. 망신수. 사고 망신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거든. 그러니까 크게 봐서 관제까지도 들어와 있어요. 관제가 뭐예요, 선생님? 경찰서 들락날라 병원 들락 병원도 병원도 어쨌든 관이잖아, 그지? 그럼 기간 내 내가 자꾸 들락날락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 조금 조심을 하셔라. 전체적으로 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자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금전 지켜야 돼요. 네. 그렇게 가셔야 돼요. 지금 주식했는데도 완전 바다 토막 나와갖고 그것도 전 주식도 안 맞나 봐요, 선생님. 지금 주식. 삼성 샀다가 7만 5천 원대 샀다가 완전 지금 똥값에 됐어요. 재수가 없다. 칼만 부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재수 더럽게 없어, 진짜. 운기는 내년까지만 조금 넘기세요. 넘기시고. 고비고비가 어쩔 수 없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 조금 걷어내셔야 된다 소리가 난다. 알겠지?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 조금 본인을 뽐내면서 살아가야 되거든. 본인 스스로 삐까뻔쩍하게 다니잖아. 그래요? 제가? 모르겠어요, 잘. 멋지게 살잖아. 보통 이 나이에 언니야, 언니처럼 그렇게 막 해가 다니는. 그래요? 근데 일상복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세상 선녀선녀하게 다니잖아. 내가 무슨 선녀야 이러면서. 아니래요. 이렇게 하는 건지 몰라도. 뭐 무슨 나온 바지에 처음 만나뵙는 선생님한테 그렇게 그냥 올 수는 없잖아요. 예의가 아닌데.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내 사주 팔자 내 사주 내가 태어날 때 내가 내 몸주라는 건 우리는 이제 무당이 되니까 몸주라고 해요. 근데 나를 지켜준 수호령이 있잖아. 그 수호령이 어찌 보면 선녀 주의기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 나 공주. 공주병은 아닌데 나 공주. 나를 사랑하는 그런 그런 게 있으니 그렇게 살아를 가셔도 돼. 알겠지? 네. 근데 너무 오버하면은 얼굴견이 되잖아. 시생과 질투가 되고. 맞아. 시그와 다툼이 되고. 저도 아이랑 제가 제 나이 또래랑 너무 안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애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까 안 맞아. 이렇게 되는 수밖에. 저 동갑 친구들이랑은 너무 안 맞아요. 아니면 언니라던가 동생이라던가 그런 사람들하고. 동생들은 내가 이렇게 해 하면 다 따르니까. 그리고 언니는 알겠어요 언니. 네, 이렇게 하니까 그냥 따르면 되니까 편한데 친구들은 내가 친구가 가려서, 없어요. 거의. 가려서 그런 거야. 내 친구들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재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 공주가라서 그래. 알겠어? 이상 더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몸수 지키셔야 돼요. 그건 진짜로 제 말이 틀렸으면 찾아서 머리끄댕이 잡아당겨도 돼요. 작년부터 저 완전 내년까지도 그러니 조금 몸수 물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저는
재혼 가능할까요, 선생님? 재혼 이제 일부 종사가 안 돼요, 사실. 일부 종사, 이부 종사? 뭐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을 막 이렇게 떠받들어서 살 수 있는 그런 남자들이 잘 없어요. 그렇죠. 찾으면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없다. 없다. 그냥 적절하게 말해줄게. 없다. 네, 네. 없으니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편안하게 애인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 혹시나 내 새끼들 두 번째 아빠 만들어주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나 즐기면서 사세요. 지금처럼 그냥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시면 되지. 만나고 발목에 그런 거 찰래. 목줄 차지 마라. 그럼 저는 이제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이제 이민을 갔는데, 이민이라기보다 이제 해외로 일을 하러 갔는데, 저는 이 친구랑 같이 일을 해도 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 여자? 남자. 아니, 그 친구랑 뭔 일을 한다고? 이 친구가 카지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돈 투자하라지? 아니, 돈 세탁을 제가 해주는 거예요. 그 마치 아프라 해. 내가 아까 뭐라 돼? 강제. 돈거래 하지 말고. 재수없다고. 그러니까 막 칼을 부르는 여자라 했잖아 내가. 언니야, 뭐 손목 끌 일 있나? 함부로 해. 그거 생각지도 말고 간제에 괜히 엮여서 몸도 만신창이 다 돼갖고 무슨 깜빵 갈 일 있냐? 아 그래요 선생님? 함부로 그 치우고 사기꾼 말해? 듣지 마. 그럼 이 친구가 사기꾼인지 봐주시면 안 돼요 선생님? 됐어, 돈 주고 봐. 아 그런 거야? 언니 거 나 보고 가. 아 네네. 돈 주고 봐. 아 네. 어쨌든 언니 아까도 얘기했죠. 네. 고비고비 넘긴다고 내가 계속 사는 건 아니에요. 괜히 잘못해서 충이 나거나 살을 맞게 되면 안 좋으니까 그런 것들은 돈복은 있어요 선생님? 본인 돈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지키라 소리가 나니까 어떠한 케어를 받아 가시면서 누군가에게 의논 상담할 사람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온 건데. 그런 것들을 조금 단둘이. 그럼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돈을 좀 벌을까요? 언니 아까 내가 얘기했지. 뭔가 춤을 추거나 예술적으로 가거나. 지금 자 봐봐 언니야. 네. 타로를 배워도 언니는 괜찮을 것 같아. 타로. 왜냐면. 그러니까 활동적이어야 되거든 사실. 게으를 때는 엄청 게을거든. 네 맞아요. 3년 동안 저 진짜 손가락 하나도 안 하고 우울증 때문에요. 그 갱년기랑 같이 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3년 동안 집 밖을 거의 안 나갔어요. 배달 시켜 먹고 마트도 배달. 그러니까 늘어지면 안 돼. 본인은 움직여야 돼. 네. 그래서 네. 뭔가 가만히 앉아서 뭐 이러면 언니가 오히려 퍼져. 그래서 타로를 하라는 거. 이거는 조금 이제 그냥 누구하고 말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거든. 근데 전 낯가림도 있어요 선생님. 근데 그런 것들을 고쳐야 될 거 아니야. 평생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친구가 없어요 소리가 나오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행동을 그렇게 하고 살면서 내가 잘 살기를 원하면 안 되지. 그쵸. 근데 어쨌든 개선이 돼야 잘 살아갈 거 아니야. 친구도 선생님. 많고 나를 시선 질투하는 그런 환경 변화를 줘야 환경이 바뀌고 환경을 바꿔야 되잖아. 네.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고 뭔가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꽃가게 같은 건 어때요 선생님? 꽃가게도 그지 꽃꽂이 이런 것도 괜찮지만 뭐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그런 것도 있잖아, 그지? 아, 그래요, 선생님? 잘 몰라요. 저는 이게 꽃이 너무 좋아요. 꽃이라기보다 식물 같은 거. 네. 그런 거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쁜 거. 네, 맞아요. 이쁜 거. 저는 이쁜 거. 네, 맞아요, 선생님. 그런 걸 좋아하니까. 네네. 그런 쪽으로 또 배우고, 네. 뭔가 나 스스로를. 그거에 또 위안 삼아서 이러고 있는 건. 너무 예뻐요. 집에도 애기들이다 애기들. 네, 다 진짜 아침에 새싹 나오는지 계속 확인하게 되고 이파리 이렇게 만져주고 먼지 닦아주고 애기들 같아요 진짜. 엄마 새끼들한테는 네. 그렇게 더 해줘. 아 애기들, 네. 저희 애기들. 알지?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관심을 또 이쪽으로 해. 근데 돈벌이도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꼭 그런 하는... 쪽으로 해도 되고, 네. 아까 얘기했듯이 타로. 타로. 꽃, 뭐, 이쁜 거. 이쁜 거. 그런 거. 보석. 아. 이런 것도 괜찮아요. 보석도. 근데 보석은 또 이제 그 자본금이 또 있어야 되잖아. 아니 그런 되잖아. 보석이 아니라 언니야 액세서리 주얼리 같은 거 그런 거 말이야. 반짝반짝한 거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 네.